AM 11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그리고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샤로나의 향기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샤로나의 향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세월호를 생각하면서 한 줌의 글을 보내주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주일 아침에 우리 애청자 여러분과 이 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노란 리본이 향기 나는 꽃이 되어 백동흥 생환 꼭 살아서 돌아오라고 너무나 보고 싶다고 울면서 가슴에 달아들인 노란 리본이 이제는 한 송이의 꽃으로 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딸, 나의 아들, 내 친한 친구의 죽음이 씨앗이 되어 우리 모두의 마음에서 향기 나는 꽃으로 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음침하고 어둡고 부패와 비리의 터전이요, 썩은 냄새와 탐욕으로 가득한 이 땅이었기에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이 채 피지 못한 꽃같이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우리의 친구들이 죽어갔기에 더 이상의 비리도 불의한 이권도 타협도 없이 용납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직하고 올곧아서 법과 기강이 살아나게 하고 공의와 질서를 회복해야 하는 향기나는 사람으로 변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때론 손해를 보고 힘이 들고 어려울지라도 묵묵히 그 길을 함께 가며 우리 서로 향기 나는 꽃으로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너무나 보고 싶고 너무나 그리워 꼭 무사히 살아서 돌아오라고 가슴에 눈물로 달은 노란 리본이 이제는 한 송이의 꽃으로 피어나서 나 하나가 천이 되고 만이 되어 온 누리에 향기 나는 꽃이 되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딸과 아들이 우리의 희생과 죽음이 헛되지 않았노라고 밝게 웃으며 돌아오는 그날까지 가슴에 노란 리본을 달고 다들 그렇게들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 백동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복원력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그 신문을 통해서 복원력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이 침몰한 세월호가 복원력이 없었다라고 하길래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았는데 배가 파도나 바람에 의해서 한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기울어질 때 배가 다시 돌아오도록 만들어주는 힘이 복원력이라고 말합니다. 그 복원력의 원리는 부력이죠. 받쳐주는 힘과 중력, 당기는 힘의 중심점을 갖다가 잡아줌으로써 배가 아무리 차로 기웃거리고 우르 기웃거리더라도 그 다시 중심축을 중심으로 해서 평행의 상태로 돌아오게 한다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오뚜기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맞는 말입니다. 오뚜기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떠먹여도 또 다시 일어납니다. 복원력이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배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평평한 평저형이 있고 배밑이 뽀축한 첨저형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 우리 천장노님이 잘 아실 것 같아요. 우리 선장을 하셨기 때문에 화물선을 타시 아니 상선을 타시고 멀리까지 이렇게 위양선을 타시고 다녔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은 너무나 잘 아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군함이나 대형 화물들은 대형 화물선들은 참재형의 배를 만든답니다. 그 위는 중심축이 배 깊은 곳에 있게 만들어서 웬만한 바람이나 파도가 들어와도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역각선이나 크루즈는 주로 평지형으로 만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월호는 배를 또 증축을 했잖아요. 위로다가 또 이렇게 그 톤수를 무지하게 크게 늘려가지고 방도 넓히고 이렇게 했답니다. 그 무게의 중심축이 그만큼 깊이가 없어지게 만든 거예요. 위로다가 높인 것만큼 배 아래도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배가 파도나 바람이 불게 되면 보건력이 약하기 때문에 배가 기울어진답니다. 그리고 두평형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굉장히 더디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일했던 선원이나 그리고 거기서 일했던 종업원들은요 이런 현상을 많이 알았답니다. 그래서 많이 불안하다 위험하다는 생각을 다 알았답니다. 근데 그냥 운항하다가 이런 참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건력이라는 것 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있어야 돼요. 우리 인격에도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생계 속에도 이 복음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축에 깊이는 복음력의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심에는 복음력이 있느냐 묻고 싶습니다. 위부의 환경바람, 숱한 파도가 내게 몰려올 때 내가 그 바람과 파도의 영향에 내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넘어질 뻔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중심축에 보훈력이 있는 사람들은 넘어지는 것 같은데 다시 평상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평상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세월호는 중심축이 깊은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불법으로 더 높게 중축하다 보니 중심축이 옅어지고 얕아지게 만들어 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바람에도 넘어졌어요. 약한 파도에도 쉽게 기울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복원력이 너무나 약했습니다. 여러분의 복원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복원력은 깊은 내면에 뿌리자 뿌리 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삶이 너무나 가벼워서 너무 쉽게 넘어지고 너무 쉽게 무너지고 있는 이 모습을 갖고 있느냐? 이것을 제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력이라고 하는 제목 속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근원적인 복음력은 뭔지 아십니까? 가장 근원적인 복음력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의 주인이니 나의 주님은 죽음을 이기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내게 다가온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분의 나의 구주됨과 나의 산 깊은 중심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기에 내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거꾸로 됨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왜? 나의 사신 예수님께서 내 삶의 중심축에 들어와서 복원력이 되어주기 때문에 나는 다시 일어난다. 산다. 믿습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위대한 복음력은 부활하시 다시 사신 예수님이 나의 삶의 깊은 중심에 자리해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 그리스도의 복음력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왔는가? 첫째는요 부활입니다. 주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사셨대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대. 인생의 모든 인생은 왔다가 가게 되고 그의 무덤들이 다 있어. 근데 예수님은 무덤이 없대요. 다시 사셨대.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대. 이거 아멘 하셔야 되는데. 이거 감격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장사 지내마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사셨다. 베드로에게 찾아와 보이셨다고 합니다. 열두 제자에게 찾아와 보이셨다고 합니다. 그 500명의 성도들에게 다가와서 일세에 보이셨다고 말합니다. 그를 갖다가 생전에 안 믿어주었던 육체의 동생이죠. 야고보. 그에게도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나,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보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살아났다. 사망을 철피했다. 죄를 속량했다. 내가 너를 거듭나게 했다. 하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 자녀되게 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서 내가 너를 귀하게 아름답게 쓸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변화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 쪽에 복음력을 갖고 오신 주님께서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 있을지라도 그분이 우리의 중심축이 되어 우리를 이겨나가게 승리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직 은혜가 은혜로움으로 복음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력은요, 은혜로 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란 말, 프리라는 거예요. 프리. 우리 한국말로는 뭐예요? 공짜입니다. 공짜. 여러분, 공짜 좋아하시죠? 가장 비싼 것인데 이걸 갖다 공짜로 쉰대요. 바울은 말하기를 8절에 자신은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팔푼이란 뜻이에요. 만삭되지 못한다는 것, 팔푼이란 뜻이에요. 더 우리가 속된 말로 할까요? 나는 머저리라는 거예요. 머저리. 나는 머저리다. 나는 팔푼이다.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존재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는 내가 교회를 핍박했다. 폭행자다. 휘방자다. 아무런 죄도 없고 순결하고 정직하고 성실했던 하나님이 거룩한 교회의 성도를 내가 폭행했다. 그들을 휘방했다. 살인까지 내가 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자격 없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를 핍박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갖다가 내게 오셔서 은혜로 덧입혀주신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게 보이시고 은혜로 덧입혀주셔가지고 나를 사도되게 하셨다.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었고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이 거룩한 종으로 쓰임받게 해주셨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할렐루야.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바울은 온유하자 그래요. 겸손하자 그래요. 오직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되었으니 주와 병진의 영광 드리자고 말해요. 저는 의심치를 않아요. 믿어줘요. 아무리 강박하고 객박하고 강박하게 굳어 있어도 우리 주의 은혜가 들어가게 되면 무섭게 변화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주의 사랑에 스며들게 되면 책등이 같은 마음도 녹아들게 되고 그 마음도 풀어지게 되고 혈교도 죽어지게 되고 신경질도 죽어지게 되고 천사의 얼굴로 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은혜는 복음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녹여버립니다. 사망의 권세를 녹여버립니다. 마귀의 세력을 갖다가 주 이름으로 무서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지게 만드는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에 대해서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토론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평신도 신학자인 C.E. 루이스가 아주 간단하게 답을 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은 부활이다. 부활이다. 모든 종교의 창시단 그들의 무덤이 있다. 그러나 기독교화는 사실 종교도 아니죠. 삶이지 인격이죠. 그런데 여러분 종교 형태를 띠고 있다고 말하는 기독교는 그의 창시자인 그의 무덤이 없다. 그분은 살아났다. 역사의 현장 속에 지금도 존재하고 계시다.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그 놀라운 사랑을 오직 은혜로다가
우리에게 준 것, 이것이 다른 종교와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근원은 예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마지막 죽을 때도 부를 찬송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 주님 나라 갈 때에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찬송의 제목은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 나의 나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의 은혜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력을 갖고 살고자 한다면, 지금 내 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의 바람, 세상의 바람에 물려가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의 소리에 휩쓸려가지 말아야 됩니다. 밖의 사건에 영향받지 말도록 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이상 원망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더 이상 남을 탓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는 원망하다가 멸망하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도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요즘에는 가끔가다 제 마음속에 자꾸 소원이 나오는 것이 철회에 대한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사실 저는 제가 좀 몸이 뚱뚱하고요. 몸이 뚱뚱하고 좀 얼굴에 좀 살이 붙으면은 저 금식 좀 하겠어요. 금식이요. 하고 싶어요, 저는요. 근데 이런 몸이니까요. 금식하면은요. 사람들이 나보고 난리 났다 그럴 겁니다. 아, 피로가 확 나니까는 못해요, 제가. 근데 하고 싶은 마음이 참 있어요. 근데 처리하라. 라는 생각이 와요. 처리하라. 근데 지금 우리 한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저렇게 집회하는 거, 촛불 집회하는 거, 뭐 좋지요. 뭐, 춤하기 위해서는 좋아요. 근데 그것이 원망할 자, 멸망할 자가 들어오게 되면요. 멸망으로 가게 만들어요. 예. 추모가 말이죠. 선동이 되고요. 나중에 여러분 여기에 이상한 것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나라를 전체를 엉클어 버리게 만드는 흐름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이용당하지를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더 이상 남 탓할 것 없어. 문제 삼을 것 없어. 대통령, 정부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이렇게 탓하면서 모든 책임을 걸러 몰아갈 필요가 없어요. 믿어줘야 돼요. 세워주신 분들이 믿어줘야 돼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민족성이에요. 아니, 민족성도 너무나 멀리 있어. 중요한 건 뭡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너무나 멀어. 중요한 게 뭡니까? 당신이에요, 당신. 지금 촛불 들고 남 탓하고 있는 당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세월의 참상은요, 다른 것 아니요. 비리입니다, 비리. 이권입니다, 이권. 보이지 않는 불의의 커넥션입니다. 이런 그걸 가 우리 묵인했어. 나도 그런 상관 되면 얼마든지 그 속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 그 비리와 그런 이권들이 이런 부정들이 결론에 와서 우리 아들 딸들을 갖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만든 현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밖에 바람에 몰려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럴수록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성하고 각오해야 돼. 그런데 하나만은 비리를 용납하지 않는다. 나만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남을 문제 삼지 않는다. 내 앞에 절대로 비리는 용납하지 않는다. 편법 용납하지 않아. 절대 용납하지 않아. 내가 있는 동안 막을 것이고 나 자신이 그런 모습으로 들어줄 거야.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죽었는데 그들이 죽어서 살아 밝은 얼굴로 돌아와서 우리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노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내 하나가 변하는 거예요. 이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천이 되고 만만이 돼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골짜기를 갖다가 다 깨끗하고 청천한 그런 나라로 만드는 것. 이것이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것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밖의 소리에 환경의 소리에 휘청거리면 안 됩니다. 담담하게 내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분별하고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노란 리본을 잘잖아요. 노란 리본은 생환입니다. 생환은 이제 아니에요. 그들은 안 돌아옵니다.
못 들어옵니다. 생활을 위한 노란 리본은 허망한 것이 될 거예요. 이거 폼잡고 해놓은 것 아니잖아요. 그런 생활은 되지 못했지만 그들이 밝은 얼굴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정직한 거예요. 비를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평법에, 일권에 내가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 끈을 끊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나는 노란 리본을 닫습니다. 내가 노란 리본을 닫고 나의 삶과 인격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청청하게, 올곧게 내가 살아서 더 이상 이런 비리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아니하여 우리 아이들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고백으로다가 노란 리본 타는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 여러분 그러면은 두 번째는 그것입니다. 보건력을 갖고 살려고 한다면 첫째는 환경 밖의 소리에 물려가지 말아야 된다. 꼭 기억하세요. 사람 소리에 함께 반응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소리에 여러분 함께 입술을 갈 것도 없어요. 그럼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는 깊이 있는 영성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중심축인 예수께로 들어가야 돼요. 성경은 말하기를 골방에 들어가라. 마태복음 6장 6절에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문을 닫으라는 것은 저기 보이는 교회 문, 내 집안에는 방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을 닫는다는 것은 밖의 소리를 닫으라는 거예요. 환경의 소리를 닫으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사람들의 소리를 닫으라는 거예요. 원망, 불평 탓하는 그들의 소리를 닫으라는 거예요. 문을 닫고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방은 어디입니까? 쪽방이 아니야. 창문 없는 밀폐된 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골방은 어디예요? 영입니다. 영. 영으로 들어가라. 깊이는 영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여 해보세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여. 주여 하는 순간에 쭉 빨려 들어가야 돼요. 혈기가 나오지요? 주여 하는 순간에 쭉 빨려 들어가야 돼요.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미워지지요? 주여 하는 순간에 깊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 자식에 대고 실망되고 마음이 답답해지요? 주여 하는 순간에 그걸 딱 문을 닫아버리고 깊은 영으로 들어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말하기를 은밀히 계시는 주님이 은밀히 계신 주님께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신 그리고 굉장한 복원력을 주세요. 굉장한 힘 있는 복원력을 밀어주십니다. 순간에 바뀌어요. 혈기가 죽어지고 밝은 웃음으로 들어게 만들고 절망이 죽어지고 희망이 솟구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이 답답한 것이 탁 틀려지게 만들며 희망, 기쁨, 시원함이 솟구치게 만들어주고요. 그리스도의 음성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이 일어난 바다였어요. 거기에 마치 하나의 조각나무 같은 배가 있었어. 근데 거기 배에 276명이 탔어요. 큰 배입니다. 지중해 연안 로마로 가는 배였습니다. 근데 엄청난 유라굴라라고 하는 강풍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살겠다고 배에 무기를 가득히 한다고 짐을 다 내어버렸어. 그것도 안 돼 배에 가고도 다 내어버렸어. 사람이 먹지도 못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좌절이 스며들고 절망이 스며들고 원망이 다시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거칠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아마 이때 사람들이 반전 보고 있을 것 같아. 촛불 집회했을 것 같아. 그는 막 탓할 것 같아. 선동할 것 같아. 이러기를 일주일이 지납니다. 열흘이 지납니다. 근데 유라굴라 강풍은 여전히 강력하게 불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배 안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람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주인이었어. 발에 새 고랑이 달린 사람이었어. 아주 불편한 상황 속에서 강풍에 시달리면서도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 이름이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이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영으로 스며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도 엄청난 바람 속에 배가 휘청거리며 굉장히 힘들었는데
타우의 내면은 고위합니다. 동의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력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력 있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유동하지 않아? 어디 태풍이 부는 한 바다 복판에서 이렇게 평안할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문을 닫아버리고 깊은 영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게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은밀히 계신 주님을 부릅니다. 환경은 엉망이고 요란하고 어지럽고 거칠은 한복판인데 자신은 흔들림이 없어 조용히 있습니다. 은밀히 계신 주님을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신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뛰어난 평강을 주셨어요. 내 영혼이 그윽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겠고 너희의 사명은 반드시 로마의 황제 앞에 설 것이고 그게 복음을 주는 사명이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선다는 것은 사명이다. 이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결단코 망하지 않는다. 너는 그 앞에 설 것이고 너로 인하여 여기는 275명의 생명도 죽지 않게 해줄 것이야. 바울은 그날 밤 주의 음성을 듣고 엄청난 은혜를 받아요. 복음력이 형성된 거예요. 영혼이 소생한 거예요. 힘을 얻은 거예요. 미래에 대한 밝은 소망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죄인이신 분인데 그날 그 순간부터 바울은 이도자가 되는 거예요. 로마의 장교가 그의 말에 순복합니다. 배의 선원들이 바울의 말에 다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276명 몽땅 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바울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복음력에 대한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분 한 분한테는 그런 저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앞에 그리스도의 복음력이 있어서 여러분 통해서 가정, 휘청원의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고 이 땅을 세우기를 원하며 내가 있어서 이 땅의 이 시대의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뛰어난 복음력을 주께서 주시는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세월의 참석에 대한 기사를 쭉 읽었죠. 있는데 딱 한 기사가 눈에 띄었어. 모든 건 전부 다 그 사실들과 참 이렇게 모든 그 문제들을 비판한 내용인데 딱 한 가지 눈에 띈 것이 실종자 중에 어떤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성도였어요. 그분의 기사가 아주 잠깐 나왔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이래요. 너무나 참담한 마음입니다. 이게 꿈이기를 저는 바란다고 합니다. 무따핀 내 사랑하는 자녀가 저 배 안에서 지금 서서히 죽어간다는 생각을 할 때에 못 견딜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원통하고 분통하여 마음이 아팠고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에 마음 깊은 곳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력이 있었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마음을 비유로 했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계셨기에 내 그분에게 의탁하기로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미 잃어버린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갖다가 주 앞에 의탁합니다. 주 앞에 의탁합니다. 이런 위로가 우리 가정뿐 아니라 오늘 이렇게 슬픔을 당한 여러분들에게도 함께하기로 원합니다. 짤막한 기사가 아주 보석같이 거기 딱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TV나 신문이요, 특정 종교를 거론하는 것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TV에 우리 미스코리아 된 사람이 간증을 하려고 했어요. 내게 이렇게 담대하게 미스코리아 되고 유니버설 뭐 세계 미인대회에 갈 수 있게 된 배경이 하나님이라고 하려니까 그걸 막 갓갓하더라고 하지 말래요. 뭐 종교 분리의 원칙이라나? 그래서 하지 못하게 만들어. 근데 이 가사가 거기 딱 있었어요. 사실 제가 한국이라면 가서 만나보고 싶었어요. 현장을 찾아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기도하는데 평안이 보여. 하늘의 소명이 스며 들어와. 마치 스테반의 얼굴이 천사같이 변한 것 같이 그 얼굴이 와다. 지금 세월의 참상에 구속받고 있고 너무나 힘겹지만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가정에 찾아가셔서 복음력을 주셔서
그들을 일으키게 하는 작업을 아마 지금도 한창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걸 도와주는 것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잃어버린 그들 가족만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엄마, 아빠들이죠. 여러분 마음이 지금 아프지 않습니까? 이렇게 잃어버린 우리의 아들, 딸들을 우리 아들, 딸들의 죽음이 결단코 헛되지 않도록 한다면 한 가지, 한 가지. 지금 여러분 그 앞에 아프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것은 분위기는요. 조금 지나보세요. 다 지나갈 겁니다. 대통령을 탓하고 정부를 탓하고 문제를 삼는 것 조금 지나보세요. 다 넘어갈 겁니다. 한 가지 있어야 한 가지.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성이 아니 우리들이 아니 내가 나 자신부터 이번 기회를 통하여 뿌리내린 깊은 이 비리와 청탁과 이권을 갖다가 나 자신부터 끊는 거예요. 끊는 거예요. 정직하게, 강직하게 절대로 그런 비리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저는 이런 놀라운 운동이 국민운동으로 번져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 협력하여 손을 이루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민족의 복원력이 되시고 슬픔당한 가정의 복원력이 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의 복원력이 되시며 여러분 개인 가정 성숙에서 주님 복원력이 되셔서 항상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의 주의 축복 속에서 아름다운 간증어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 백동원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는 10341 우둘리 에비뉴 그라나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360-1339 818지역 360-1339번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Christian Herald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션역과 전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샤로나의 향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C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영광빛 복음교회 우대곤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대환란 중에 살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의 대환란이라고 그러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환란 시대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은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당같이 거머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죽같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기를 우리 위하여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뤘으니 누가 능히 소리하더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여기에 말씀해 보면은 대환란 날, 환란 시대의 날은 어떤 시대냐? 바로
큰 지진이 나는 시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진이 난다. 그러고서 해가 총당같이 거머지고 또한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환란이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환란 시대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9장에 나오는 환란 시대는 세계가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인간을 죽이는 각종 잔인한 살육무기가 득세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창세 이후 이런 환란을 본 자가 이때까지 없다고 요엘서 2장 1절로 10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총당같이 거머진다. 그리고서 요엘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구름이 빽빽히 낀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에 대환란이 터질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환란이라고 그러는 것이 그냥 환란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이루는 환란이며 그 환란 시대는 인간과 인간이 전쟁을 하는 시대를 가르쳐서 대환란 시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 시대가 되면은 세계 인구는 살 길을 찾아서 아우성치며 헤매고 다니게 됩니다. 살 길을 찾느냐고 아우성치는 날이 옵니다. 왜냐? 살라고. 그러나 등불이 없는 자는 암흑시대를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 시대에 주님이 주신 등불은 일곱 명께서 역사하시는 일곱 등불이며 일곱 우레의 역사입니다. 눈을 뜬 자는 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암흑시대가 왔는데 깜깜한 밤이 왔는데 등불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등불이 없어요. 예?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끔 깜깜한 밤에 예배 드릴 때에 일절 다 불을 스위치를 내리고서 불을 꺼보라고 그런 때가 있었죠. 그럼 어떻습니까? 예? 호롱불도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 날이면은 깜깜한 데서 그렇게 계속 지낸다고 생각을 해봐요. 사람이 살 것 같으나. 바로 등불은 우리의 빛이요. 또한 살 길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눈을 뜬 자는 큰 소망을 가지고 살지만은 눈을 뜨지 아니한 자는 그냥 한방 얻어맞은 것 마냥 멍한 겁니다. 이제는 앞으로다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갖고서 돌다리를 건너도 이 돌다리에 얼음이 살짝 덮여서 매끌매끌한지 두드려보고 이렇게 문질러보고 건너야지 되는 시대예요. 그냥 덮어 건넜다가는 물에 풍덩 빠지고 큰일 난다니까요. 그런 시대가 왔어요. 말씀이 등불이 되지 못한 말씀이라면은 그 말씀은 성도들을 유혹하는 달콤한 말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가 등불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를 아니하면은 성도들을 유혹하는 달콤한 말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달콤한 말이냐 등불이 되는 말씀이냐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대환란의 시작은 어떻게 되는가 요한계시록 8장에 볼 것 같으면은 금향로에 향이 담겨 있는데 그 향을 지상에 부어줍니다. 지상에 부어주는데 거기에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더라. 예?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더라. 그래서 이 역사가 시작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첫째 나팔을 부는 것을 허락한다고 그러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숨은 비밀이며 하나님의 모략인 것입니다. 거기에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서부터 하나님은 첫째 나팔을 시작을 함으로 인해 갖고서 대환란 시대가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환란 시대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는 날이면은 무슨 일이 시작이 되는데도 눈만 꼬목꼬목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전신갑주를 입은 이들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신랑이로다 할 때에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 등과 기름을 가지고서 주님을 맞이하니까요. 그러나 등과 기름이 없는 사람은 신랑이로다 그럴 때에 막 헤매고 돌아다니면서 아이고 기름 좀 팔으시라고 기름 좀 팔으라고 이러면서 뭐 어디 좀 좋은 데 없나고 헤매고 다닙니다. 지금도 가만히 보면요 헤매고 다니는 교인들이 많아요. 내가 누구라고 그러지는 않지만
나는 아니 그렇게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또 말씀도 많이 알고 그러는 그런 사모님 정도 돼갖고서 누가 이마에다가 도장을 찍는다나요? 이마에 인을 치는데 뭐 빨간 걸로다가 여기 묻혀주나 뭐 이상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은 아주 기가 막히게 증거하는데 조금 많지 않지만은 여튼간에 거기서 뭐가 크게 지금 세계적으로다가 일을 지금 벌리고 있으니까 거기 가봐야 된다고 하면서 따라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으로다가 안타까웁니다. 영적으로다가 뭔가 눈을 떠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면은 이게 앞으로 큰 문제가 생깁니다. 앞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모략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숨은 비밀이요. 앞으로다가 수많은 자들이 나와갖고서 자신이 어떤 하늘의 인물로 자칭할 것입니다. 거짓된 무리들은 속아갖고서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죽어서 지옥에 갈 것입니다. 참으로 불쌍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붙들고 쓰는 주의 종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종들은 자기 임의대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이 딱 붙들고 계셔요. 그러고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은요 죄를 못 짓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종은 죄 맘대로 져도 놔둡니다. 그게 틀려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은요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지면은 능력을 걷어가 버리고 그럼 두드려 때리십니다. 곁길로 못 가게 하십니다. 그걸 알아야지 돼요. 죄 맘대로 짓고 다녀도 안 때리면은요 이게 문제가 터진 것입니다. 왜냐? 암만 때려도 안 될 것 같은가 그냥 놔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대환란 날에 헤매고 다니면서 살라고 막 그렇게 몸부림칠 것입니다. 그러나 살기는 살아도 헤매고 돌아다니면서 살아도 임신은 살 수가 있지만은 그들이 살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성경을 이루는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그 심판하시는 과정 가운데 다 심판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야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그들은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게 아니요.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모세를 만남으로 인해서 살았습니다. 모세를 만남으로 인해갖고서 소망이 생겼습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다 우상 숭배의 자녀들입니다. 누가 거룩한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출신이 어떻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다 우상족 속의 출신이요, 다. 예? 나는 어떤 교단의 출신이다. 그 위에 올라가면은 다 우상 숭배의 조상들의 출신들이라니까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살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예수님의 복음이 천국 복음이 대한민국의 깃들임으로 인해서 전파됨으로 인해서 앞서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날 그 말씀을 받아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혼 구원의 역사가 살 길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도자를 만나야 삽니다. 그래서 한마디로다가 대환란 중에 살 길은 뭐냐? 모세를 만나는 것이다. 그 모세는 물로 피가 되게 하고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고 불과 권세로 역사를 해서 이 시대의 백마탄 자로서 많은 입맞은 주의 종들을 일으킨다 이거예요. 물이 변해서 피가 되게 하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고 물이 이렇게 변해서 피가 되는데도 몇 잔을 이렇게 만들으면은 안 돼요. 적어도 한번 딱 그냥 강을 치면은 애를 비유를 든다면은 대한민국 강이 전부 다 피가 돼야 돼요. 그 정도 능력은 나타나야지 모세라고 그래야지. 어? 그러고서 동해, 서해, 남해가 다 피가 돼야지 될 정도는 물이 변해서 피가 되는 일이 벌어져야지 그 정도는 피를 만들었다가 종화수를 만들었다 마음대로 그냥 원하는 대로다가 재앙을 칠 정도가 돼야지 자기가 모세라고 말할 수가 있고 성경에 보니까 두 증인이 나오는데 두 증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내가 어떤 인물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전부 다 거짓말쟁이들이. 그래서 미리 그 말을 해서 사람을 끌고 모대기 위해서 현혹시키는 자들은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그 은혜는 숨은 비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숨은 비밀.
그래서 어떤 약속을 받았을 지게는 하늘의 귀한 약속을 받으면은 잘 붙잡고 있고 숨은 비밀이 돼야지 되지, 자꾸만 자기가 뭐라고 나타나면은 잘못하면은 마귀들한테 죽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손그늘에 숨겨두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숨기려고 그러는데 옆에서들 자꾸만 말을 이상하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에 큰 방해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숨기려고 그러는데 자꾸만 말을 이상한 말을 퍼뜨려 갖고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면은 나중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제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에 보내실 것입니다. 애굽에 보내갖고서 바로왕 앞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그 사람이 바로 모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앞으로 택한 자들은 모세를 따라서 가나안 복지를 가듯이 그리스도의 나라로 갈 것입니다. 환난 날에 살 길을 위하여 앞으로 모든 인간들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살 길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임시는 살 수가 있어요. 대환란 시대는 세계가 자신들의 욕망을 전쟁을 통해서 채워보려고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대환란 시대입니다. 아주 욕망을 채우려고 막 아주 그냥 아주 계속 끌어오르다가 나중에는요 전쟁을 일으켜요, 일으켜. 그렇게 하고서 다 차지하려고 서로 아주 욕망의 불길이 붙습니다. 죄가 장성한 적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더니 욕심이 산만큼 불어나더니 나중에는 계속 장성을 해갖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망을 낳아요. 지금은 전쟁을 안 할 것 같지만은 때가 되면은 세계는 전쟁의 도가니 속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나훔서 2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중복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종교는 종교 나름대로, 정치는 정치 나름대로, 문화는 문화 나름대로, 경제는 경제 나름대로 그들이 추구하는 사상의 깃발을 들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자가 누구입니까? 최후의 승리자가 누구인가? 그런 식으로다가 한번 붙어보자 이런 식으로다가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때는 하늘에 징조가 있는데 말씀대로 땅에 나타나는 징조입니다. 징조가 나타나요. 대환란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징조가 나타나요. 그게 뭔 줄 압니까? 바로 하늘에서 벼락치는 역사를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 전에 TV를 보니까 그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그러는 저기에 그 자기가 기도를 하면은 벼락을 친다고 그러는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기도하면 벼락을 친다는 거. 그리고 많이 자기가 체험을 해서 그래서 거기 기자들이 저기를 해갖고서 카메라 들고 쫓아갔는데 그런데 안 치더라고요. 나는 어떤 여종을 제가 어느 기도원에 가갖고서 만났는데 그분이 상당한 체험을 받았어요. 자기는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아서 난 놓고 기억자도 몰랐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딱 그냥 눈을 띄워주고 하나님이 딱 그냥 그 가르쳐 주시는데 창세기 1장서 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순식간에 다 읽었다는 거예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 다 성경을 다 읽고 그 다음에 다 아는 거예요. 다 지식이 딱 그냥 들어온 거예요. 대환란 날에 살 자들은 미리 대비하는 자들입니다. 대비하지 않은 자들은 살 길이 없습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신랑 주님을 맞이합니다. 그건 준비를 해요.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란 날에 살 길도 대비해야지 됩니다. 뭔가 말씀을 알아야지 됩니다. 예언을 알아야지 됩니다. 예언의 등불을 알아야 됩니다. 거기 등과 기름을 준비한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25장이에요. 그 등이 무슨 등이냐? 그냥 등이 아니에요. 예언의 등불입니다. 왜 예언의 등불이냐? 예언의 등불이 돼야만이 멀리까지 이렇게 불이 비치면 멀리까지 보이잖아요. 환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의 등이죠. 하나님의 계시 또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장, 보호하심, 역사하심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어요. 마지막 시대는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를 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를 해주시고 앞으로다가는 보장을 해주셔야 돼요. 예, 보장. 내가 너를 영원토록 보장하리라.
할렐루야. 영원토록 보장하여 주리라.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영원토록 보장해 주리라. 아, 이거 얼마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이런 보장함을 받고서 살아난 날이면은 우리가 막 낙심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내가 너를 보장하리라, 걱정하지 말아라. 기가 막힌 주님의 약속 아닙니까? 감사하죠.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로 공급받듯이 이러한 모든 것을 날마다 공급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엘리야가 그 사랍데 과부를 통해서 계속 그 가정에서 기적이 일어나듯이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거죠. 그게요. 이적과 기적이 공급을 받는 거. 할렐루야. 계속 공급받아요. 양들은 목자를 따라가듯이 철장든 아들을 따라가는 흰옷 입은 무리들은 복이 있습니다. 알곡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자들은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알곡은 책임져 줘요. 방앗간에요. 방앗간에 이렇게 이제 벼를 찔라고 이렇게 방앗간에다가 벼를 갖다 맡겨요. 그런데 방앗간 안으로 딱 들어가는 그 방아 안으로 다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 뭐 어떻게 됩니까? 환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요. 막 들이 완전히 까뭉기는 소리가 나요. 방앗간 안으로 들어가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알곡이 쭉정이를 뒤집어 쓰고 있어요. 껍질을요. 그거를 뺏겨내는 과정에서 알곡이 어떻습니까? 아이고 나 바서져서 나 죽는다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쭉정이 뺏겨내려고 하나님이 그 방앗간에다 집어 넣는데 알곡 푸대 속으로 쏙 들어가 있네. 근데 쭉정이는 뺏겨져갖고 훨훨 다 날라가갖고서 절대 알곡 속으로 하나도 쭉정이는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두려운 말씀입니다. 쭉쟁이 인생은 알곡에 낄 수가 없는 날이 오고 알곡도 쭉쟁이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모스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알갱이도 내 백성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알곡 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계명대로 다 살라고 아주 노력하는 사람,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알고 계시는데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다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진실하게 해야죠. 지금까지 영광빛 복음교회 우대곤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영광빛 복음교회는 14515 발레인 에비뉴 벨플라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833-2568, 714지역 833-2568번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헤럴드 게시판 안내입니다. 효사랑 선교에서는 미주 청소년 효 글짓기 그림 공모합니다. 접수기간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며 작품 제출 문의사항은 714-670-8000,
8004, 지를사 지역 670의 8004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나성 세계로 교회에서는 직장인을 위한 예배가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정오 12시에 있으며 장소는 300 사우스 호발트 블루버드이며 전화 213-219-9229, 213 지역 219-9229번입니다. 가나선교에서는 중국에 있는 불쌍한 조선족과 탈북자 고아돕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909-816-3457, 909지역 816-3457번입니다. 실로암 선교치유센터에서는 매주 목요일 1시에 영육간에 치유사역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98-7064, 323지역 998-706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은교회에서 반주자 청빙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213-745-9997, 213지역 745-999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미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발행합니다. 한인 이민 교회와 크리스천 관련 기관, 신학교 등의 모든 정보를 포함해 아름다운 장정으로 만들어져 교계 역사가 총 집합된 유익한 영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앱으로 개발됩니다. 복음 전파에 힘쓰며 믿음의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헤럴드 게시판 안내였습니다. 우리는 인생길에 놓인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환멸감과 실망감을 극복하기 힘들 때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매우 강한 의지와 용기,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실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과거의 늪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과거가 내 미래를 파괴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도록 끝까지 굴하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앞에 있는 것을 미래의 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표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오늘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DM 포뮬러 효과적기로 소문난 네이처 영양제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샤로나의 향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Oh,